예, 우리가 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뒤에서 제가 조금 속력을 내다가 놓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예제 완성하는 거 못했죠? 예, 그거 완성을 한 다음에 진행할 거니까요. 어제 일찍 가신 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일단 서브라임 텍스트를 킬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실습은 아니니까 정리 차원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자, 우선 선택자라는 게 있었죠. 선택자. 고맙습니다. 자, 선택자. 선택자는 어떤 태그에게 효과를 줄 것인가를 지정하는 게 선택자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선택자인가요? 그쵸. li라는 태그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예, li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는 li. 아, li 욕 같아요, 진짜. li가 욕은 아니죠. li. 이렇게 되죠? 이 밑에 거는 자, li id는 li l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그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 얘기하면서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에 주는 게 자. UL, LI. 요거는 어떤 의미의 선택자인가요? 요거는 li라는 태그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그 부모가 UL인 놈들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UL LI 얘들은 찾지만 똑같은 LI지만 부모가 OL인 것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복합 선택자라고 해요. 자, 제가 어제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예제 없이 설명만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중간에 콤마를 찍으면 이 콤마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UL과 OL 둘 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오묘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 오묘함을. 예, 그냥 아씨 저걸 언제 다 외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 정말 그러고도 잘하는 분들은 제가 칭찬해 드려야 돼요. 예. 정말 오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안 나오죠? 예.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공학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할수 있는 걸 어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런 것들이었죠. 자, 중복을 제거해야 됩니다. 코드가 중복된다면, 어휴, 왜 이렇죠, 이거? 감도가 너무 좋네요. 자, 들리세요? 적당한가요, 이 정도? 자, 코드가 중복된다면, 코드를 중복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편해야 됩니다. 메인터넌스라고도 하고. 자, 유지보수가 편하다는 건 어떠한 효과가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어디 하나만 딱 고치면 전체가 다 같이 반영된다. 그게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 딱 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성이 있습니다. 재활용성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어떤 코드를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중복의 제거와 굉장히 밀접하죠. 사실은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요거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적어본 거예요. 이건 말고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딱 만났을 때 그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재미없을 거예요. 쇳소리가 좀 나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UL, OL. 자, 요렇게 하니까 똑같은 효과를 얘들한테 동시에 줄수 있는 거죠. 그쵸?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 CSS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여러 개의 웹페이지가 그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나 요것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만 수정하면 그 파일을 가지고 사용하는 수많은 웹페이지에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 웹브라우저는 캐시라는 걸 합니다. 캐시. 캐시는 뭐냐면 한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웬만하면 다시 다운로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장점은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로딩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HTML 자체는 캐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또는 수많은 CSS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면 HTML의 크기가 극단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좋겠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예,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옆에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되게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 알게 되지만 그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박스 모델 설명드렸어요. 자, 박스 모델은 자, 요거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그리고 이 테두리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은 자, 실제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 콘텐츠의 크기 전체 크기에 딱 맞는 자,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A, B. 자,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 크기 딱 개만큼 그게 이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리고 이 콘텐츠의 어떤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할 때는 폭은 width, 높이는 height 값을 지정해서 콘텐츠의 크기를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의 이 간격을 패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다른 태그가 있어요. 다른 태그. 그러면 요 테두리
다른 태그, 다른 컨텐츠가 있다고 쳐요. 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태그와 이 엘리먼트와 같은 말이에요. 이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것은 마진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유머로 그 제가 생활 코딩 말고 코딩 생활이라는 걸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코딩 생활. 코딩 생활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국내 최대의 팀블로그인데 모르시나요? 예. 코딩 생활은 이제 코딩을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발견한 그 오독하고 기칸 경험들을 이제 꽁트 형식으로 쓰는 그런 국내 최대의 팀블로그입니다. 팀원이 많아서 국내 최대예요. 컨텐츠가 많은 게 아니라. 그중에 제가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냥 술집에 갔는데 제가 술 먹으러 갔는데 이게 접시입니다. 근데 안주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접시 이만한데. 그래서 그 꽁트에 이제 그걸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왜 이렇게 패딩이 크냐 막 이렇게 왜 이렇게 패딩이 크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웃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안주가 담겨있던 접시를 사진을 찍어서 그 안주로 술안주로 알아보는 CSS 박스 모델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 이게 컨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도 콘텐츠일 수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접시가 요게 뭐죠? 보더죠. 자, 그리고 여기가 패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빡쳐서, 아이고, 빡치는 게 아니라 패딩 메리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옆에 접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이의 간격은 마진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자들이랑 같이 식사하거나 이러 보시면 아,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떼굴떼굴 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예. 생활 속에서 이 공학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우선순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li가 있고요. .li가 있어요. .li가 있습니다. 자, 누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얘고, 그 다음은 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명확해집니다. 예. 제가 아주 싫어하는 스코어 체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은메달이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체계만 이해하시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만약에 같은 스코어를 갖고 있는, 샵을 갖고 있는 게두 개가 두 개가 충돌을 했어요. LI. LI는 충돌할 수 없죠. 자, LI, 이렇게 하고 효과가 들어가고, 또 LI 하고 효과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컬러, 색깔에 대한 효과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위스, 폭에 대한 효과가 들어갔다. 그런 경우엔 두 개가 합쳐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위스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위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를 갖냐면, 뒤에 있는 게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최신의 것이 우선순위를 가져요. 브라우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이 다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거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은 우리 수업에 있어요. 그거 보세요. 예, 여기서 다 설명드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것도 그냥 구두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지 태그를 쓰려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img라고 하는 태그를 쓰셔야 돼요. 이거 HTML입니다. SIC
예 속성으로 이미지의 주소 뭐 bg.gif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를 쓰시면 이미지가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중요한 건데 제가 빠뜨려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태그가 있고 요 밑에 요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옆에 글씨가 한줄 나오고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요런 식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 그책 같은 거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다가 이미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합류하는 더 확장되는 이런 형식의 레이아웃 본적 있으시죠? 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CSS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요 이미지 태그 CSS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g 플롯 땡땡 자 이렇게 CSS 효과를 주시면 img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그들이 플롯 레프트라는 속성을 갖게 되면서 요 이미지가 왼쪽으로 착 달라붙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라이트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착 달라붙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이 플러트라는 것을 레이아웃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레이아웃.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죠? 어떤 서비스, 어떤 웹페이지 또는 어떤 문서를 구성하는 어떤 틀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런 거는 1단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2단이면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거나 이런 형식이 2단입니다. 이렇게 옆에도 이쪽에도 있고 여기 정보 큰 정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3단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이렇게 단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플로트라는 속성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테이블을 썼는데 테이블은 원래 표 구조화된 정보 구조화된 정보, 구조화됐다고 이야기 어렵죠? 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였는데 그 표가 갖고 있는 저런 형식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옛날에 표를 체계적인 정보의 표현에도 썼고 레이아웃에도 쓴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가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 중에 하나가 CSS. 그리고 그거를 플로트로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테이블이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데, 플로트도 문제는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요게, 아, 요거는 하면서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어제 정리, 총정리했어요? 예. 태그는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HTML은 너무 쉬워서. 예, 어떻게 보면은 HTML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거는 그 쉬운 체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 open-tutorials.org.html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예제를 열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소스 코드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좀 파편화돼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 우리 그 지금 하고 있는 작심 이 틀에서 HTML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HTML 수업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이거를 덮어쓰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코드로 다시 출발합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소. 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뭐 화면이 잘안 보인다든지. 없으세요? 네. 커맨드 오, 오픈. 단축키 물어보시는 거죠? 예, 오픈의 약자입니다. 파일을 오픈한다. 이런 뜻이죠. 자, 또 질문 있나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갑시다. 이거 카피하신 거죠? 핑. 예, 문제 없죠? 제가 어제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서 그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내비게이션이란 태그가 UL 태그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이란 이 태그는 요거는 HTML5 가장 최신 HTML 스펙에서 합류한 태그입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자, 저 태그가 하는 역할은 일단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HTML 태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웹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정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럼 그 의미를 누가 쓰냐? 일반적인 사용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은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내비게이션인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검색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그 시각장애인들, 잘 이렇게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어떤 부분이 내비게이션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태그들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티클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아티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서 안에서 어디가 본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아티클. 그건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타를 냈는데 여기 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입니다. 헤더로 바꿔주세요. 헤드가 아니라 헤드는 위에 이미 한번 있죠. 제가 오타를 내서 오타는 제가 이자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헤드를 헤더라고 하셔야 돼요. 맞죠? 헤더? 자, 이렇게 큰 실수를 했네요. 자, 됐어요? 핑.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론적이라는 것, 또 정보로서의 가치라는 것을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왜 CSS로 분리가 되고 왜적그 의미에 맞는 태그를 쓰는 게 중요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색 엔진에게 잘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웹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검색 엔진 운영하는 회사들의 가이드 같은 것들을 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라고 불러요. 근데 이 검색 엔진 최적화 구글 문서를 보면은 아무래도 구글이 검색 쪽으로는 또 스탠다드니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검색 엔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HTML의 의미론 쪽으로 맞게 써주세요. 그게 검색 엔진 최적화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써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각의 태그들을 그 태그의 정확한 의미에 맞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저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고 또 인간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휴머니즘 중에 하나는 의미론적인 태그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잘 앞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이 입으로 뭔가를 하거나 또는 소리로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웹페이지를 굉장히 불편하게 탐색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그나마 그런 수단들을 이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의미론적인 태그를 잘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폰트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보를 이미지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올려요. 예쁘긴 하죠. 예쁘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일단 검색 엔진은 해석을 못 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소리로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쓴다고 해도 다른 대체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건 우리 수업을 넘어서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정보로서의 HTML 그리고 디자인은 CSS. 예,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잘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CSS를 부여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이제 해야겠죠? 자, 요 웹페이지를 일단은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여셨어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제일 위쪽에 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뭔가 좀그 사이트의 제목처럼 이렇게 위로 키울 필요가 있겠죠. 자, 요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유튜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H1인데 얘가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요 밑에 있는 테두리가 보이죠? 자, 저 H1이라는 저 태그의 테두리, 하단 테두리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요 HTML,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요 컨텐츠와 이 테두리 사이에 이렇게 패딩이 있어요. 그럼 우리 패딩 값을 주면 되겠죠. 그걸 해봅시다. 자, 우선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치고요. 이제 여기서 코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H1. 자,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좀 어제 해보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고, 예, 제가 하는 걸 그냥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힘들지 않게 하세요. 자, 됐나요? 자, 우선 아래쪽 테두리를 해야 되니까 아래 테두리는 뭐예요? 테두리가 뭐죠? 보더죠. 보텀을 쓰시면 됩니다. 보더. 자, 그 다음에 보텀은 아래쪽이란 뜻이죠. 1픽셀, 솔리드, 그리고 그레이라고 하면 되죠. 뭐 현란한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핑크나 뭐 다른 색깔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자, 전 이렇게 됐어요. 네, 하나하나 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주죠. 한 30픽셀 정도 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방금 수정한 부분은 여기에요. 얘를 수정하니까 여기와 여기 어딘가가 예, 간격이 생긴 거죠. 자, 핑. 됐나요? 핑. 자, 여기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아, 제가 안에 컨텐츠를 안 넣어서 그래요. 거기다가 아무거나 한번 넣으세요. 자, 이 타이틀 태그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 저희는 오튜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오튜라고 쓰고 이렇게 보면 여기 제목이 이렇게 표시되죠. 예, 타이틀 태그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태그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우리의 주안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저렇게 해놓은 건데 저 코드 자동 완성해줘갖고 제가 나 저거 있는 거예요. 원래 지우는 게더 좋은 거죠. 자, 불필요한 노이즈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영역이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영역이죠. 그쵸? 이 태그는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죠. 그쵸? 자, 얘를 일단은 얘가 아까 그 디자인으로 하려면 이렇게 오른쪽에 선이 있어야죠, 그죠? 그럼 얘는 이번에 뭐겠어요? 보더 라이트인 거죠. 예, 보더 라이트. 자, 일단 보더 라이트를 일단 줘봅시다. 자, 내비게이션 NAV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도망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예상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자, 핑. 예. 자, 됐나요? 핑?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왜 여기 있을까? 이럴 때는 요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컨텐츠 영역을 선택하니까 얘가 지금 462픽셀 화면 전체를 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얘가 화면 전체를 쓰지 못하도록 얘 크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거는 뭐겠어요? 요만큼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width를 쓰면 됩니다.
자, 위스를 한번 써봅시다. 결과가 예쁘진 않아요. 예. 예쁘진 않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디자인 수업은 아니니까. 나중에 디자인 수업할 때 예쁘게. 아, 한칸 띄어도 좋고, 안 띄어도 됩니다. 예. 좋은 질문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얘도 저는 이렇게 안 띄웁니다, 보통. 아이고, X.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하나하나 알겠죠? 박스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을 이쪽으로 올려야겠죠? 예, 그러려면, 맞아요? 그쵸, 밑으로 쳐졌잖아요, 그죠? 얘를 일로 옮기려고 하면, 이 영역을. 얘를 플로팅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이미지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예, 아까 제가 이미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이 밑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하지만 어쨌든 얘와 얘가 이렇게 구분되게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여기 밑에 요거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놈에게 우린 얘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한테 플로트 레프트를 주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해봅시다. 자, 플로트 레프트.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자리가 많으니까요. 예. 물론 뒤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음향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자, 핑. 잘 음미하고 계시죠?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얘도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있죠? 요거 있죠? 얘도 플로팅 시키면 얘도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예. 그거 그냥 해봐야지 알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영역은 얘는 지금 뭐냐면 태그가 아티클이에요. 아티클 태그가 여기입니다. 그럼 아티클 선택자를 써서
플로트 레프트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흘러가지 않게 되는 대신에 얘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설명드릴게요. 위스 값을 주면 됩니다. 얘한테도. 위스 값을 얘한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라이트로 하면 얘가 이쪽으로 붙게 돼요. 예. 물론 예쁘지 않아요. 예쁜 거는 여러분이 디자인을 배워서 하십시오.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자, 됐나요? 핑. 자, 예. 자, 여기까지 해서 CSS 수업 끝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1시 20분까지 쉬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요.